아무리 금수저랑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27살 본부장이 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큼 혜리가 얼마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왔다고 생각하고요.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자리 자체가 좀 그 성혁 씨를 가운데 두고 네. 오묘한데요.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건지는 여기서 밝힐 수 없는 거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강남길 선생님은